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작품은 이춘풍전이라는 고전소설이에요. 먼저 핵심 정리를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갈래는 고전소설이고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계 고유의 문체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해요. 성격 또한 풍자적이고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성격까지 함께 띕니다. 어떤 교훈적인 성격을 주제를 담고 있냐면요. 진취적인 여성상의 제시와 더불어 새로운 인간형의 추구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무능하고 방탕한 남편 때문에 가정이 몰락하고 또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의 활약으로 다시 가정이 일어서는 이야기의 전개 형식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허위에 찬 남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의 능력이나 기능을 부각시키려 한 의식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교재에 수록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자면 앞부분에 평양 기생 추월에게 빠져 가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집에서 사환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이 남편의 이름이 춘풍이에요. 춘풍의 아내는 평양 감사로 부임하는 김승지를 따라 남장을 한채 평양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치관 사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요. 하지만 이춘풍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장을 한채 자신을 도와줬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춘풍의 아내는 춘풍을 다시 한번 속여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비장의 의복을 입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춘풍의 아내의 남장 모티프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남장을 한 춘풍의 비장 앞에서는 춘풍은 한없이 작고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춘풍을 한참 골려준 후에 다시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춘풍을 민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허위에 가득 찬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진취적인 여성상의 제시라는 점, 이춘풍의 성격과 이런 춘풍의 아내의 성격이 서로 대조된다라는 점, 그리고 춘풍의 아내가 춘풍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렇죠. 남장을 했죠. 이 남장 모티프까지 나온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소설상의 특징을 보자면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 사설투의 문체를 사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인물의 상반된 생활 태도와 갈등을 통해 주제를 제시했다라는 점. 이것 등이 이 작품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더 많은 자료와 학습 공유 내용들을 듣고 싶다면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로 와서 봐주시길 바래요.